안녕하세요. 한국 윈드리버에서 IoT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호 차장입니다. 아시다시피 IoT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입니다. 모든 산업계에서 IoT를 이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IoT 기술을 이용해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본 웹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로 IoT 토폴로지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윈드리버가 어떠한 IoT 토폴로지를 제안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IoT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임베디드 디바이스와는 매우 차별적인 기능들을 지원해야 합니다. 이에 각 계층별 당사가 고려한 각 디바이스들이 가져야 할 특성들과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하위 계층인 센서 계층부터 마지막 계층인 클라우드까지 당사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이용한 데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윈드리버의 IoT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